카메라 있어도 없는 거야. 그냥 하면 되고요. 자, 어디부터 한번 가봅시다. 지금 이게 안 나와 어디야? 바보 같아. 동요 그룹은 총 73개의 동요 그룹이에요. 그럼 73개의 동요만 하냐? 그건 또 아니라는 얘기야. 그건 아니고요. 모든 어휘를 민글했습니다. 민글. 민글이 뭐죠? 썩다죠, 그죠? 맹글은 맹글. 연예인 맹글려면 얼굴 난도질해야 돼요. 그래서 얼굴을 좀 썰어야겠죠. 그래서 썬더. 이런 얘네들이 난도질하답니다. 자르다, 난도질하다. 연예인 맹글려면 얼굴 썰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은 민글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GVS라고 해서요, 그룹핑 버케블러리 바이 스토리텔링. 좀 말은 좋죠, 그죠? 질문이 기다려야 하는 12시인가서 아니요? 아니요. 본문 아니에요? 언제부터? 내일 수요일부터. 저기 토플 수업 2시간 토플 교재잖아. 그거 듣고 싶어 하는 학생도 있어요. 와서 직접 듣고 싶겠다고. 자, 민글하면은 썩다입니다. 한마디로 컴파운드죠. 컴파운드. 파운드는 뭐죠? 치다죠. 그치? 함께 넣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컴파운드 치다. 파운드는 울타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소를 울타리 안에 가둬놓으면 소들이 칩니다. 문 열어달라고. 그래서 컴파운드 치다. 파운드는 울타리고요. 그럼 인민글은 뭐냐라는 얘기예요. 지금 단어들을 다 이제 민글 하면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난장판이에요, 수업이. 근데 인민글, IM이 붙었으니까, IM이나 IN이 붙으면 낫의 의미 아니에요. 낫의 의미인 거는 형용사일 때만. 동사일 때는 EN의 의미입니다.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뭐, 컴밍글, 인터밍글. 전부 다 모든 접두어는 강조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썼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단어를 뭐 지금 처음이 어리석은이지만 그 어리석음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섞으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단어들은 두 단어, 세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 추적을 하면서 왜 그런 의미가 됐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갈 겁니다. 자, 처음에 보니까 뭐 들은 사람도 있는데, 그죠? 바보 시리즈 들었니? 네. 뭐를 들었어? 수업시간 선생님 말씀하셨죠. 했어? 한번. 네. 선생님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특징은 그거죠, 그렇지? 자, 먼저 노트를 조금 이제 수요일부터 좀 준비를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아웃라인을 좀 잡아주고 들어갑니다. 어렵기 때문에. 먼저 어리석은 하면 바보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 바보 하면 돌트죠. 돌트. 이러면서 노래를 하죠. 생각나니? 윤도현의 사랑투 노래 아니? 불러봐. 안 되면. 나의 머리에 돌이 두 개죠. 찰짱돌, 웃짱돌. 그래서 달리면 돌이 튀어요. 돌키씨. 음악 학원부터 들려야 될 거야. 그래서 돌키씨 하면 돌이 튀어요. 얘가 어리석은이에요. 돌이 튄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트. 돌트, 돌이 두 개 있는 거야, 돌트.
됐죠? 잡장돌, 웃장돌. 어? 주서봐. 너 왜 여기 있어? 야, 여기 너 공부 잘하는 애만 와서 듣는 거야. 너 왜 여기 있냐? 너는 여기 오는 애가 아니야. 오, 저 돈 썼어요. 돈 썼어요. 돈 써. 돈 써서 온 거예요. 아, 돈 써. 돈 써서 옵니다. 자, 바보들의 특징이 뭐죠? 말을 잘 못해요. 또 여기서 이러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널도 마찬가지죠. 걸은 갈매기라는 뜻이야. 갈매기. 그런데 여자들이 참 잘 속아. 속아본 적 있니? 남자가 갖고 논 적 있어요? 없어? 없어요. 뒤에서 루드. 루드는 플레이거든요. 뒤에서 갖고 놀았어. 그래서 얘가 기만하답니다. 걔 나 갖고 논 거야. 그때 쓰는 게 루드예요. 기만하다. 그치? 딱 보니까 남자를 갖고 놀으면 놀았지. 그치? 당하지는 않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리라는 것은 여자들이 잘 속아. 그래서 속이다라는 뜻이 있죠. 속이다. 갈매기 속이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걸러브라면 에이멜이나 아이멜이라 붙으면 수동이에요. 그래서 걸려들기 쉬운이란 뜻이야. 걸려들기 쉬운. 걸러블. 그러니까 걸러블이죠. 우리 걸리고 여행이 보면 걸리고 맨날 걸려들잖아. 걸러블. 그래서 걸은도 바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바보들은 참 말을 못해요. 덤, 덤, 그죠? 덤, 벙어리라는 것도 있지만 바보잖아요. 벙어리 보면 우리 병신이라고 그러잖아, 그치? 요런 이제 바보의 어떤 기본 단어. 얘들 뭐 걸려들기 쉬운, 속이기 쉬운 이런 뜻이에요. 속기 쉬운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걸려들기 쉽다. 자, 다음에 이제부터는 지서가 그럼 어디 사니? 모란이요. 대박. 모란. 모란 어딘지 알지? 분당 옆에. 아니요. 그치? 거기 어떻게 가는지 알아? 몰라요. 그치? 모란. 지금 바보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바보는 말을 좀 이상하게, 몰라요. 어디, 모란역 어떻게 가? 몰라요. 이런다는 얘기야. 그러면, 너 저금하니? 이래. 그러면 어디에 적응해? 하나은행에 적응하는 거거든. 근데 어디 은행? 하나은행? 아나 이런다. 하나가 아나. 그래서 어넬러시스 하면 어넬러시스. 이 하나가 아나가 된 거예요. 하나씩 분석하는 거죠. 하나씩 분석하는 거. 그래서 바로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거야. 아나. 그렇죠? 자, 그래서 모른데, 다 근거 있는 얘기입니다. 뿌리를 찾은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뱃을 게 알죠? I am 뱃을. 저 I am 뱃을. 아, 이런 애 있어. 아, 지금, 예진이, 내가 이 수업을 들어야 돼, 말아야 돼? 눈이 지금 막 흔들리고 있어.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어야 되나? 이러면서. 내가 왜 여기 앉아있지? 지금 이제 환불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이제 막 올라오고 있죠? 클린턴은요, 머리가 돌이에요. 그래서 심플톤. 클린턴은 머리가 단순하게 1톤입니다. 그래서 심플톤. 우리가 AFKN 아니? AFKN, 뭐 JFKN. 미국 방송, 재팬 방송. 이런 게 있어, 우리 옛날 때에는. 그래서 AFKN이죠. A 빼고. 국후. 국투. 국후. 다 뭐야? 군. 전부 다 바보입니다. 국투, 국후, 군. 됐죠? 아니, 바보처럼 소리 나는 다 바보예요. 하물며 얘도 바보죠. 보죠. 아니. 네. 저 명사예요? 다 바보. 보조도 바보입니다. 보조가 왜 바보예요? 앞에 바자만 붙여봐. 바보죠. 그치? 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바보예요. 지금 촬영반이라서 천천히 하고 있는 거야. 저쪽 반은 네, 내가 별쇼를 다 해요. 자, 그런데 야 지석아, 너 돈 써서 왔다고? 이씨, 돈 써서 오면 안 돼. 어? 돈이 자꾸 튀잖아, 보면은. 야, 가서 양배추 좀 사와. 그럼 양배추 사오면 되겠죠. 근데 내가 배추 사와 그랬어. 가서 배추 좀 사와. 이 새끼가 얘를 사온 거야. 얘는 뭐야? 양배추잖아, 동그래서. 야, 이거는 양배추고 배추 사오라고. 응? 응? 몰래. 아, 이렇게 생긴 거 있어. 이렇게 생겨서 이게 배추야. 이렇게 얘기하죠. 어, 그래요? 그리고 또 이거 사온 거야. 아, 화나겠죠? 끌고 갑니다, 내가. 야, 지석아, 따라와 봐. 볼투, 지석투. 자, 아무튼 따라가서, 야, 이게 배추지 하고 배추를 딱 보여주니까 얘가 뭐라 그래, 지석이. 이게 배추였어요? 그랬어요? 배추였어요? 배추였어요?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러죠? 크레스, 패추였어. 얘가 어리석음이에요.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배추였어요? 그랬어요? 뿜뿜뿜. 이 중에서 제일 바보가 그래서 얘예요. 어? 제일 바보. 그래서 패치어스, 크레스, 이게 2년 전 중대 기출이에요. 크레스, 크레스, 크랙이 깨지다잖아. 크래시는 충돌이죠. 아, 이 크래커 생각하면 돼. 바삭 부서지잖아, 그지? 크랙은 브레이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깨지긴 거야. 깨지는데 어떻게 깨져? 심하게 깨졌네요. 그지? 그래서 어리석은. 머리가 심하게 깨지면 신경이 없어지겠죠? 무신경의, 그래서 케어리스로 나온 거예요. 케어리스, 정답. 크레스가. 자, 그러면, 지석아, 여자친구 있다 그랬지? 사랑하니? 그런데 남자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면 바보가 돼요. 그래서 말을 잘 못하고. 야, 너 돈 갖고 와서 이런다. 그치? 아, 이거 해줘야 되는데. 아, 돈 갖고 와서는 다음에 하자. 알았지? 그 다음 스토리는. 자, 그래서 남자들은 사랑하는 여자한테는 바보가. 그래서 인, 패, 이. 왜 이래? 틀렸네. 패추어스죠? FA. Infatuate. A예요. 아, 바보 형님 너무나 아니겠더니 내가 바보가 되는. 자, 머리를 팩, 지방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Infatuate가 그래서 매료시키다죠. 매료시키다. Infatuate, 매료시키다. 나를 멀리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carry away죠. 매료시키다는. 그러니까 뭐 fascinate, attract 이런 건 안 해요. 알았죠? 다 아는 것들은. 그래서 infatuate가 매료시키다죠. 즉, 사랑하는 사람한테 매료가 되면 나는 바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지석이가 여자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안에 너 있다. 왜? 네? 그런 말 정도는 해줘야 되지, 그치? 내 안에 너 있다. 그러면 she, 나, 니, 너. she, 나, 니, 너. 저거 봐봐. she, 나, 니, 너. 에이야, she, 나, 니, 너. 그녀가 내 안에 있으면 그녀가 나니? 이해가 안 가요? 그녀가 내 안에 있으면 그녀가 나니? 이 무슨 헛소리야? 헛소리죠. 헛소리. 헛소리. 뭐 캐나드.
캐나다, 선생님이 캐나다에서 공부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캐나다 가본 적도 없어요. 다 헛소리입니다. 그녀가 나니? 이 헛소리지, 그치? 쉬 나니까. 자, 그러면 이내이는 뭐냐라는 얘기야. 내가 나니? 내가 나니? 이 병신이죠? 어리석으냐, 어리석은. 내가 나니? 어리석음이죠. 얘는 얼마나 어리석었으면 머리가 텅 비었어요. 그래서 명사로 쓰이면 공간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죠. Boundless inane. 밑줄 꺼놓고 바꿔 쓸 수 있는 말을 고르세요. 스페이스죠.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됐죠. 그러니까 의미를 넓힌다라는 것은 내가 영어를 이해하는 폭을 넓혀가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어휘로 넓혀간다라는 얘기야. 어휘 수업에서. 내가 나니? 이 미치면 머리가 텅 비는 놈. 스페이스. 공간이죠. 그죠? 공간으로도 쓰인다라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바보 같은 하면 하나의 스토리처럼 딱 만들어 놓고 책을 나가는데, 책을 나가면서 어리석음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이것저것을 막 보태가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크래스부터 봅시다. 크래스.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20분인데 벌써 20분 갔어. 한 번 더 갔는데. 그래서 할 말하면 책 바뀝니다. 할 말하면 책 바뀌어요. 이렇게 네 번이 바뀌고 집에 갈 때는 한 게 없어. 그렇지? 할 말하면 바뀌고 할 말 벌써 20분 다 지나갔어요. 속으로 이거 환불해야 돼. 이거 할 말하면 가면 있어. 자, 크래스 하나만 볼까요? 크래스. 아까도 얘기했지만 크래딧. 깨지다, 크래시, 그쵸? 충돌, 막 깨지는 느낌이다. 그래서 S가 두 개 있으니까 머리가 심하게 부서져 있는 상태를 생각하면 돼. 그래서 신경이 없으니까 무신경한 케어리스. 자, 크래스, 내가 해야지. 첫날이니까. 무신경한의 형광펜 케어리스라고 써요. 케어리스. 우둔한, 아주 어리석은. 자, 다음에 세련되지 못한. 밑줄 긋고요. 그리고 두툼한에다가, 두툼한이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거친이라고 하세요. 거친.